이제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. 엄마였어? 경혜가 회사 지분이랑 저택 다 나한테 돌려주게 한 게. 선택은 경혜가 한 거야. 경혜가 너한테 돌려준 거야. 회사 지분은 빼고 저택이랑 나머지 유산은 경혜랑 나눌 거야. 30년 동안 할아버지 손녀로 살았고 회사에 나름 공도 세웠으니까. 나 경혜 데리고 멀리 떠나려고 해. 떠난다고? 경혜 여기 있다간 너 또 힘들게 할지도 몰라. 아까 경혜랑 얘기해봤어. 안 그럴 것 같았어. 이번엔 진짜였어. 경혜 몸 상태가 많이 불안해. 지금처럼 계속 스트레스 받고 몸 혹사시키면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았어. 나쁜 짓 저지르면서 스스로도 벌받았다고 생각해줘. 경혜 건강해지면 참회하면서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남은 인생 살게 할게.